잠시 쉬었다가 이제 올라갑니다. 아유. 어, 김 작가님 금방 살려놨더니 도망가셨네. 없으시네. 원래 눈치하고 간데. 의자. 의자. 마지막 발딱고개. 가자. 으쌰. 우후. 우후. 올라오세요. 으쌰. 이제 땅이 줄어진다. 이게 황토역인가 보다. 미끄러지면 큰일 나요. 도깨비님, 열덕님 올라오고 계십니다. 빗방울이도 점점 붉어지는 것 같아요. 와, 지금 우비는 다 벗었는데, 와, 지금 매월당님, 도깨비님 지금 올라오고 계십니다. 와, 저기 보이는 안개인가요? 안개 좀 보세요. 자, 지금 두 분 힘차게 올라오고 계십니다. 어휴, 미끄러워. 조심해야 되겠다. 잘못하면. 네. 여기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여기 진흙이라 미끄러워요, 황토라. 조심하세요. 잘못하면 엉덩방아 찝니다요.
조심, 조심. 어이구. 조심, 조심. 아까랑 또 다른 길이네요. 여기는 지금 완전히 맨 황토기라 너무 촉촉하니 그냥 미끄럽네요. 땅이 비가 와서 스며들어서 촉촉합니다. 와. 여기 또 난코스가 있나 봐요. 조심, 조심. 네. 예. 자, 여기가 지금 엄청 위험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조심하세요. 여기 아주 미끄러워요. 그게 칡나무예요? 예? 덩굴이에요? 그 타잔이 타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미끄러워요. 여긴 또 밀림지대네요, 여기가. 어? 이때까지 온 길은 바닥에 진흙 투성이더니 또 이제 환경이 또 바뀌었어요. 시시각각으로 여기는, 조심해, 이제. 미끄러지네.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아닌지 모르겠네. 완전 여기는 밀림입니다. 밀림. 와, 제주도 곶자왈 뭐 이런데처럼 완전 밀림이네요. 아, 와, 무슨 어디 외국에 온 듯한 기분입니다. 아. 외국에 온 것 같아요. 와, 대잎들이 너무 이뻐요. 대나무 숲이 완전히. 낮에 봐도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 모이가 귀신 나올 것 같은데. 와, 컴컴한데, 컴컴해. 무서워서 누가 혼자 못 갔다. 귀신이다. 어휴. 어휴. 조심, 조심. 여기는 지금 도깨비님도 무서워서 설설 긁어오고 있어요. 멸당님 무서워서 설설 긁고. 나는 한 개도 안 무서워. 예? 아, 멸당님. 빨리 가. 가세요. 지나가세요. 자, 도깨비님이 지금 무서워서 못 오고 있어요. 도깨비님이 설설 무서워서 지금 기어오고 있어요. 설설 거리십니다. 설설. 무서워가지고 설설 거리십니다. 귀신. 진짜로. 와, 으스, 으스하네요 진짜. 나무도. 혼자 오면은 아마 머리카락이 뻗어. 그러니까 뿌찌뿌찌 머리카락이 그냥. 이 나무도 시커멓고 비가 오니까 나무가 더 까매졌어요. 이렇게 봐, 이렇게. 와, 천천히. 이게 부추인가? 부추인가? 와, 아, 오늘도 어김없이 산새가 반겨주네요. 짹짹짹짹. 요거는 무슨 열매일까요? 저는 처음 봅니다요. 이게 산초 열매예요? 예, 빨간 거. 아, 이게 산초 그거예요? 지금은 늦은 거죠, 따기? 어르신이 이거 따가지고 용돈 못 주잖아. 아, 산초 이거요? 예, 예. 지금 이게 제피라 그러는 거예요? 예, 제피. 제피가루? 예.
아, 그 생선 상신, 요리 같은 거 할 때. 상신요. 아, 이거 따서 수입되시는구나. 네. 이거 팔할 때 따서 하는 건가 보죠? 그 향신료, 향신료. 향신료. 빨갈 때 아니고 팔할 때. 여기 안에 익으면. 예. 네. 씨가 나와요? 이거 보시면은. 네. 요게 까맣게 돼야 돼요. 이렇게. 지금 제피 강의를 받고 있습니다. 요게 아직 덜 까매졌죠? 아, 그럼 더 이따 따야 돼요? 예, 여기 익으면 까매져야 돼요. 아, 그럼 그거를 빻아가지고. 예, 예, 예. 그럼, 아, 수어탕집 같은 데 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예, 예. 예. 아.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로 예. 쓰이는데. 예. 이게 기름을 짜면 그렇게 사람 몸에 좋답니다. 산초 기름이요. 예. 거기에다 두부 구워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예, 예. 향이 엄청 좋아요. 여기 다 익으면 여기 까매져야죠. 아, 이렇게 까매진답니다. 예, 예, 이렇게. 산초가 익으면. 예. 빨간 연매가 예, 예. 까매지면 아주. 그때 채취해가지고 기름을 짜서 팔기도 하고 향신료로. 한번 씹어보세요. 아, 저기. 여기서 한번. 입이 확. 아우! 화하네. 불구하고 확 씹어보세요. 괜찮아요. 네. 그 냄새. 아, 이 냄새 그래. 저기 수어탕 먹을게. 아, 아. 아우. 이 고기에 잡내를 없애주고. 네, 잡내를 없애준대. 이거 뭐야? 고염. 아, 고염, 아, 또 고염을 누가 딴 건지 떨어진 건지. 고염나무가 있네. 고염나무도 있고요. 이 혀끝에 굴리면 막 혀끝이 막 깜빡하네. 네. 아우. 혀끝이 기가 막힌 느낌이다. 하하하. 지금, 제피양. 속에서 지금, 야, 야, 먹지 마, 먹지 마, 죽어. 이런 사인을 보내네. 독주예요, 이거? 아, 그건 아니야. 아, 혀끝이 아주. 아직도 쌉싸나. 언제 가시려나. 혀끝이 아주. 네. 아주. 우와, 이거는, 이것도. 고염. 고염. 아, 고염도 네. 여긴 많네요. 와. 아, 이 어르신이 술이 안 취했으면 참 좋겠는데. 네? 술이 안 취하셨으면 좋겠는데. 왜요? 아, 술이요? 술 취하면 아무나 사는 거야. 비가 와서 한 잔, 날씨 좋아도 아, 한 잔. 비가 안 와서 한 잔. 네. 와서 한 잔. 와서 한 잔. 아직도 혀끝에 제피가 이거 표현을 어떻게 뭐라 표현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처음 먹어보는 거라. 이게 나무가 젖어서 톱이 될까요? 저기 나무가 젖어서 잘려요? 아, 톱으로? 아. 내가 놔두고 내려. 지금 혀에서 불났어요. 여러분, 이것도 골핀.